주간 아파트 시간입니다. 오늘 자,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일단 강원도 중에서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요? 강릉에 52개 팀이 사전 신청을 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여기에 또 왔어. 네. 두치아프구가 또 왔어요. 아, 이게 두치아프구 내가 봤을 때 보니까 대 제주도에 갔었잖아. 아, 울산 제주 갔었지. 그 관광지만 가. 예. 가서 이거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두치아프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믹슈거든요. 근데 믹슈랑 결별을 하고 아. 환경 둔 데다가 이 코치 두고 막 이 선수 보강해가지고 강릉 이제 들어간 거야. 아. 근데 우리 믹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쓱 나와가지고 옆집에 가게 하나 차린 거야. 아. 나도 해? 아, 팀 하나 만든 거야? 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우리 20살, 18살 우리 슈퍼챔피언스 두 명을 딱 들어왔는데 젊은 피구라 믹슈가 우승했어. 믹슈의 팀 러저슈가 바로 강릉 지역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믹슈 그다음에 박준혁, 김유민 이렇게 세 명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믹슈 자체가 이 신부석 프로게이머 이 신부석님한테도 야 이거 말만 암하지 사실 거의 프로다 평가를 받고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결승에 두치아프구랑 붙은 거야. 아 이러면 두치아프구가 더 긴장하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믹슈도 딱 붙었을 때 알았대요. 아 이겼다. 러저슈 팀 스쿼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돈나룸마, 그 다음에 왼쪽 풀백에 베레신스키랑 오른쪽에 밀리탕, 만다이크, 라파엘, 바란, 위쪽에는 뿌띠비에라. 여기가 거의 필승 조합이죠. 네. 뿌띠비에라. 그 다음에 왼쪽에 베일, 오른쪽에 손흥민, 굴리트, 호날두. 뭡니까? 뚝배기?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크로스 빡빡 올린다고 하고. 굴리트, 뭐, 비에이라, 손흥민은 맨날 보이네. 거기 이제. 네. 아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원에서는, 카드지. 중원에서 비에이라가 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다이크를 수비 핵심으로 넣는데 토치. 팀 오브 더 시즌. 그래서 그 시즌 반다이크, 요 토치 반다이크가 밸런스랑 피지컬이 최고래요. 평소에서. 아, 그러겠지. 어, 네. 역동작도 안 걸리고. 그래서 수비의 핵심으로 짓고, 베레신스키 같은 경우에 오른발잡인데, 근데 왜 역발로 풀백 두는 경우 많잖아요. 아, 있죠. 요즘도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승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먼저 믹슈 팀이, 러저스 팀이 넣었어요. 러저슈가? 네, 넣었는데, 아, 꽤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거기서 헤딩골. 어, 이게 역시 러저스가 상대를 알고 있으니, 잘 알고 있으니 쉽게 이기나 싶었는데, 아, 두치아프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성공해요. 그러면서 1대1을 만듭니다. 어쨌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으니까 후반전에는 뭐 1대1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후반전에 먼저 또 득점한 쪽은 바로 러저스였습니다. 아, 러저슈. 네. 바로 이 1대1 찬스를 통해서 득점에 성공을 하는데 결국 좀 전방의 압박 수비가 이제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 29분에 박스 안쪽에서 훈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러저슈가 파울을 합니다. 아. PK가 나요. 오. 야 이거 다 동점 가나?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연장 가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야 이거 역시 두치아프구의 어떤 그 경험 노련미가 이 경기 잡아내나 하는데 PK를 막았어요. 어? 러저스가. 그러니까 이게 네. 아는 사람이라 붙으면 이런 게 안 좋다. 그러니까. 네. 믹슈가 딱 PK 찰 때부터 이거 막았다. 어. 생각을 했대요. 네. 왜? 5년 내내 같이 있으면서 왼쪽으로만 쳐주나. 아, 맨날 거기만 쳤어. 어, 그러니까 알았네. 아, 그래서 알아서 딱 막았는데, 혼자 원맨쇼. 어. 네. 두 골을 기록했고요. 한 골 피크에 막았고. 막았고, 혼자 한 거지 뭐. 믹슈의 힘으로 결승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강릉 지역 우승, 러저슈, 믹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입니다. 자, 춘천은 62개 팀이 사전 신청을 했고요. 여기는 온통 고등학생이었대. 고등학생들이 많았대. 네. 굉장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출전을 했고 고등피파 강릉 중앙고에 나왔던 이수민 학생이 이쪽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탈락. 아~ 그러니까 나름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경험이 있고 피파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여기 우승팀이 춘공. 춘공, 춘천 플러스 기계공업고. 그래서 이상기, 박창현, 용수현 이 세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된 춘공이 우승을 했는데 전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근데 우승한 춘공은 팀장이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팀원들이랑 오늘 처음 봤대. 아 그래?
연습 때 한 번도 안 했대. 어. 그냥 한 번에 그냥 된 거야. 어떻게 섭외됐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명은 친구. 그다음에 한 명 같은 반인데 피파 잘해가지고 그냥 대강했대. 아 그냥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도 한 다음에 한번 가보자. 그래. 도전 쭐레쭐레 가가지고 우승한 거야. 그냥 한 거 된 거야. 예. 네, 근데 다 고등학생들인데 아 이거 멘트가 죽여줘요. 작은 고추가 맵다가 아니라 작은 고추가 크다고 그랬대. 이게 뭔 말이야? 뭐야 이게? 네. 작은 고추가 크다. 작은 고추가 크다. 라는 걸 보여드리겠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학생이잖아. 네. 아, 귀엽네. 네. 그래요.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팀에 대회에 참여했을 때 팀원 모으는 거나 봤을 때 딱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패기. 패기와 어떤 가벼움. 발랄함. 아, 발랄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여기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연습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이 조직력은 떨어지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배수의 집. 뒤가 없어. 왜? 다른 지역에 못 나가. 아. 왜 다른 지역에 못 나가요? 내일 시험. 아,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네. 시험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지역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 없이 그냥 때려 박은 거지. 자, 포메이션을 볼게요. 4-2-2-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키퍼는 파블랭카고요. 왼쪽에 산드루, 라포르트, 바란, 그리고 오른쪽에는 핸릭스고 중앙 미드필더 헤나토 산체스 비에라. 여기서 비에라도 필승 카드입니다. 야, 헤나토 산체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아마 요거는 이제 급여 때문에 넣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냥 낑겨 넣는 느낌. 그렇죠. 근데 네. 앞에가 세. 메시 베르캄프. 호나우두 굴리트. 굴리트. 빡센 라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고요. 프로게이머들의 포메이션이나 이 어떤 플레이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신보석이나 원창현 선수도 좋아한다 그러고 이호 선수 포메이션도 좀 데려왔다 그러는데 뭐 이호 선수 팬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런 데서 좀 플레이를 참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땠나요? 경기 우당탕탕했어요. 그래서 전반 40분에 먼 거리에서 한 골이 나옵니다. 아 중거리 굴리트. 용수현 선수가 아, 예. 과감하게 한번 때려주거든요. 와 상당 꽂히는 완전 미친 원더골이 나왔어요. 시원한 원더골이 나왔는데 후반 7분 시작하자마자 상대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1-1 됩니다. 이런 경기 별로 찬스 많이 안 나오고 중앙에서 열심히는 뛰지만 내용은 별로 없는. 네. 근데 이런 경기 연장 가잖아요. 힘들어요. 아, 그렇지. 네. 체력적으로도 보는 사람도 힘 지쳐. 네. 실제 경기에서도 힘들거든요. 근데 연장 2분에 네. 이겨블라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 용수현 선수가 집중력 있게 뛰어들어가면서 다이빙을 헤딩. 튕겨져 나온 볼을 다이빙을 헤딩하면서 2-1로 승리하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네. 느낌이 이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졌지만 나름 근성이 있네.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팀들이 오히려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다고 봐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여기 각오로 보니까 시험 끝나가지고 PC방에 살 거래. 이러면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친구들 또 PC방 산다는 거 진짜 산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서 때리고 집에서 잠깐 한 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맞아요. 이제 옆에서 이제 PC방 직원이 막 대걸레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발 들면서 게임하고 그거 있죠. 네. 예전에 카톡 그 유명한 거 일어났냐? 레옹고. 레옹고고. 그러니까. 오, 레옹고. 네. 이런 거네. 그 친구들 뭐하고 살지 궁금하다. 네, 그렇게 PC방 다녔는데. 그래. 네. 이렇게 대회를 그런 식으로 그렇지. 준비를 하면. 피파고. 피온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피온고고. 아, 저는 이런 팀. 응원합니다. 네. 네. 재밌어. 우리 본선 가서 봤어요. 귀엽잖아. 뭔가 귀여운 느낌이 막 나는 맞아, 맞아. 그런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이렇게 강릉이랑 춘천 봤는데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주간 아파트 여기까지입니다.